답이 없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대 어긋남이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까 싶어서 애써 보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귀신의 소리도 허락하셨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허락하신지라. 난 여기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도 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간과한 소리를 어찌 안 듣겠냐고요. 아그래서 주여 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야. 영혼 생각 정신으로 이 중심을 드리는 간곡한 기도는, 진실된 기도는, 위선과 거짓이 없는 기도는, 겸손하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꼭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 기다린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 기다림이 없이 우리는 미쳐나가 자빠지게 생긴 거예요. 기다리지 않냐면은.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산에서 내 나름대로 주여 악도 쓰고 발광을 하고 별짓 다 해서 그냥 기도를요.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뭐 얌전하게 이렇게. 어제 누가 오신 분이 계세요. 어제 조금 유명한 분이 한 분 왔다가 하셨는데 그 사람은 좀 신문에도 엄청 나는 사람이 부인이죠. 지금도 뭐 큰 학교 이사장이고 그런 분이 밤에 차를 몰고 이게 조금 막 찾느라고 애를 쓰고 파킹할 데가 없어서 애를 써서 조금 늦게 돌아왔지만은 그 양반이 그냥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에 와서 설교는 딱 한번 들었지만은 이 집회한 건 처음 온 거예요. 그게 구경하러 온 거예요. 저 촌스러운 여자가 집회를 한다는데 어찌하나 하고 보러 온 거지. 와서 기절 촛불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랜지 모른대요. 이렇게 생긴 여자가 아주 흰옷을 입고 생긴 모습은 얌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두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한 게 이 스타일이 많은데 했더니 놀라가지고 꼭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나 자기는 충격을 받고 놀랬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옆에 같이 온 집사가 하는 말이 아 자기도 너무너무 오늘 그냥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가고 놀랬는데 아 그냥 참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보니까 얼굴이 점도 좀 있고 하니까 그 점만 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점 빼러 가다가 눈요 눈이 하도 이 꺼풀이 내리 덮여서 성경 쓰는데 좀 힘들길래 눈을 좀 올리려고 갔더니 딱 주사 한 대 맞은가 그냥 심장에 뛰어서 가더라고요. 나는 눈 수술하러 갔다가 죽는 줄 그날 요단강 간다가 만다리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지 않아. 지극히 적은 것 같아도 저는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무심하지 않으셨고 이런 적은 문제까지도 개입하셔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남의 새끼는 코를 지지리 흘리고 궁지에 내놓으면 에이고 저놈의 애미는 뭐하고 자빠진다라고 애 새끼를 저 따로 저러는 이러지만 내 새끼는 그런 말에 누가 볼까봐 놀래가지고 코를 풀어주고 닦아주고 막 난리잖아. 막 치켜 올려주고 이러잖아. 그게 애미고 내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습하시는 걸. 이게 비유를 듣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세상 사람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느끼지 못했을 때 괜히 뭐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고 그랬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깊고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무엇이 불만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과 감사를 느끼고 야 이런 귀신 들린 자가 간구하는데도 주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듣겠냐. 금방 내가 기도를 하고 절실하고 급하고 막 조급하고 이런 사건이 터져서 아이 빨리 좀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건데 하나님 나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요. 산에서 그게는 그렇게 얌전히 기도를 못해요. 그냥 막 얼마나 바닥을 헤맨지 눈 온대요. 눈 위에 그냥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발이 동상이 다 걸리고 난리가 났었고 또 여름철에는 막 밤새도록 기도 신발 벗어놓고 기도하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신으려면 신발에 이슬이 젖어가지고는 팔을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럼 그걸 주르륵 물 짜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신고 내려오고 발이 통통 부어가지고서는 보선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면도칼로 보선순을 해가지고는 발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보선 말려가지고 한 컬레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꼬매가지고 신고 올라가고 이랬어. 그게 내 생각에는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도요 양심적으로 생각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래 늦게 응답해서 되겠느냐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이랬어요. 꼴값이 연그러서 막 아이고 웃기는데 하나님이 그거요 다 그냥 가만 보고 계시더라고. 주여 박았으면 좋겠는데도 참고 기다리시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의 허점과 모순과 단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듣고 있지 않냐. 우리는 기도해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인도에 주마하셔서 금방 뭐가 되는 줄 알았어. 가나안 복지를 확 들어서도 막 신난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430년 되는 그 나라야 출애굽을 하고 거기서 그 집에 여러분 430년 만에 무슨 기도가 그렇게 늦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금방 가난 복지 가면 난리가 날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면서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 다 때려잡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는 20세 미만의 청소년 순수한 사람들만 이렇게 주님이 이끌으셨어요. 우리 나이는 많아도 직분은 가졌어도 경험은 많아도 세상의 교회의 지위와 세상의 직분, 모든 자기 위치는 어떠할지라도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면요 때가 되면은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이 날 보고 그래서 옛날에 하도 울면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 밥 좀 내게 주라고요. 하나님 뱀 먹여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너무 참 치사하고 더럽네 이렇게 봐봐라.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막 쑥을 뜯어먹고 산나물 뜯어서 된장에 짜게 무쳐먹고 짜야 물을 마셔야 배가 부르니까는 그래 먹고 살아.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지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래. 뭐가 체면에 뭐 밥 삶아주냐 이사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수술할 때 그냥 들어가다 똥을 쌌거든요.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그랬더니 날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 똥을 쌌다 소리를 그렇게 강단에서 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똥과 같이 영원히 망하더라 하는데 왜 그래요. 또 내가 막 이래가지고 자빠졌다 했더니 그래 자빠졌다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래. 선생도 많아. 그래서 아니 이사야 40장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며 자빠져도가 나왔던데요. 내가 그랬지.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 남 가르치려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조금 아는 걸로 써먹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무식하면 어때요? 전 모르면 어때요? 주님이 뭐 너 어느 명문 출신이냐 똥통 나왔냐 이거 주님 물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 속에 마음의 성전에 내가 네 마음에 좀 들어갈 자리가 있냐 물으시는 거지 다른 거 안 물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도 너무 자기 위치, 자기 도살이고 자기 누구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괜히 그렇게 나발 불지 말라고. 그거는 나발이야 나발. 쌍나발이야 아주. 불어 새끼니까. 내가 쌍나발 개나발을 많이 불었거든. 그랬다가 하나님 날 주둥이를 치더라고요. 한 번은요 뭐 잘난 척하고 가도 떠들어 댔더니요. 아, 이 주둥이가 부어가지고는 돼지나발도 그런 돼지나발이 없어. 그건 꼭 삶아서 썰어 먹어야 돼 아주 그냥. 얼마나 부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서 까불고 앉았지요. 사람 끝장 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될 만한 건 싹부터 본다고 하나님이 그것도 이거 쓸만한 사람이 까불면 이건 아구통을 돌려놓는 거죠. 그러고 보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얻어 터졌겠어. 아이고 꼴값이 육값이 돼서 막 나가는데 하나님도 못 말리더라고. 내버려 뒀다가 발길로 팍 차듯이 그냥 퐁 나가 자빠지게 만들더라고요. 죽음의 고비를 10번 이상 제가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고요하고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죽어보니까. 다 죽어가는데도 병원 입원하라는데도 난 복음이 미친 사람이라 북미를 가려고 하면 이 티켓팅 하려고 탁 하니 공항에 가서 표 끊으면요. 이제 좌석 받아가지고 돌아서면서 나가 쓰러지고 뭐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쓰러지고 이머전시로 실려가야되는 뭐 얼마나 실려간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길긴 생명이 안 죽고 살아가지고 지금 시간을 가지고 어제도 말했지만요. 무서운 7가지 병으로 다 죽었던 나라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어제 그거 잊어먹어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 내가 서 있는데 고난의 졸업이다 그래 아멘 그랬더니 그 흰치마 조거를 입고 면서포를 쓰고 면류관을 쓴 내가요 아멘 하니까는 그만한 큰 덩어리가 요렇게 작아지더니요
쏜살같이 내 입으로 싹 들어서 내가 꿀떡 생겼어요. 영혼을 받은 거지 이제. 꿀떡 생기고 눈을 뜨고 보니 병원이 입원실이더라고. 그러니까 혼이 들어와서 숨을 쉬니까 우리 남편이 거기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남의 얘기가 아니고 소설책이 아니잖아. 서 있는 사람이 시청각 교육하듯이 내가 직접 당한 일을 이렇게 간증하는데도 멍청해가지고는 아직도 자아가 안 깨져가지고는 그 못 믿으면 그냥 때려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아주 그냥. 내가 이런 말 할 때 주님 속이 시원하지 싶어요. 똑바로 말해요. 유식한 말 못하니까요. 야, 성경에 보면 얼마나 혹독하게 말씀하신지 알아요. 미워성 아니잖아. 막 사랑하니까 막 질체불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는 막 그냥 당신을 버리고 딴 짓 하는 게 막 질체불이 터지니까는 막 그들에 대해서 아 엄청나 그 성경 보면 나는 막 으찔으찔해요 아주. 근데 뭐 야단을 쳐도 말이지 뭐 자기 자존심만 상한 삐져가 삐딱 해가지고 나가지 그냥. 한번 어디서 가서 샌프란시스코 집회 갔는데요. 아이 저 뒤에는 여자가 그게 여전도 회장이야. 낮에 밥 한 두 번 먹어서 얼굴을 아는데 앞자리도 안 하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오자마자 앞자리 비었는데 뒷자리에 앉아는 사람이 죄가 많든지 빨리 나가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딱 남의 뒤통수에 얼굴을 가리고 안 내놓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이 집회의 타겟은 저 여자다.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이름만 보고 가만 한 30분 가다가 말고 얼굴 좀 내놓으라고 이랬더니요. 가만히 있어요. 남의 뒤통수에 얼굴을 가린 자는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얼굴을 내놓으라고 이래도 안 내놔요. 딱 나가서 얼굴 내놓으라고 얼마나 그리고 놀랬던지요. 좋게 말하면 안 돼. 우리 남편이 포부대 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말을 안 들으면 때려라. 때려서 안 들으면 쏴라. 이런 게요. 난 그래서 쏘는 거지. 근데 이것이 죽이는 수총이 아니야.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착! 바라만 명중하면요 정신이 불쿵 나가지고는요 바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말도 허락하신지라.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고? 돼지 때 돼지 새끼 같은 것들 얼마나 많아. 우리는 사람 새끼가 돼야지 돼지 새끼가 돼서는 안 되잖아. 난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니, 돼지가 몇 마리인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2,000마리야, 2,000마리. 떼거리가 2,000마리야. 2,000마리 속에 돼지 군대 귀신이니까, 들어갈 때는 멍땅 다 들어가서요, 돼지가 귀신이 들어간 게 정신없이 그냥 내려가서 바닷가에 몰살을 했단 말이야.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면서 그 영혼을 뽑아내신 주님의 사랑이야. 눈물이 안 나겠어요? 목이 안 메겠어요? 이렇게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라사인에 있는 귀신들의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님이 귀하게 2,000마리 2만마리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을 정말 이걸 실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면서 믿음으로 가까이 점점 더 십자가로 나오면서 예수쟁이가 돼야지 교인이 되지 말고 말입니다.